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통하는 방송 반갑습니다. 개그맨 최고입니다. 자, 오늘 1차 토크는요, 바로 에이프릴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체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에이프릴 혹시 뭐 그런 거 없나? 이렇게 단체 인사하다 보면은 뭐 하나, 둘, 셋, 먼저 너 남은 냄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들 있더라고요. 뭐 어떤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저희는 하트. 하트로 한번 그러면 하트로다가 다 보이게 한 번씩 다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쁘다. 예, 저기 오른쪽에 DSLR로 이쁘게 또 찍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개개인별로 인사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원샷으로 보여드리면서 우리 채원 양부터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 볼까요? 카메라 원샷 이거 볼까요? 네. 아, 여기 나오네요. 네. 네, 나오네요. 채원 양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소울 충만 보이스 채원입니다. 소울 충만 보이스 채원 양,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네, 우리 나은 양.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스윗걸 현주입니다. 네, 현주 스윗걸.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밝은 에너지 막내 진솔입니다. 네, 밝은 에너지 막내 진솔양.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다람쥐 예나입니다. 다람쥐 예나. 아, 다른 분들은 보통 이렇게 걸그룹 분들 얘기하시다 보면 신인 분들 얘기하면 다 좀 이해되는 수식어인데 다람쥐는 네, 우리 예나 양이죠. 네. 다람쥐는 왜 다람쥐예요? 제가 볼살 때문에. 그러네. 이게 도토리 문 것처럼 닮았다고 하셔가지고 다람쥐라고. 그러네요. 아유, 되게 예쁜. 아니, 누구 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우리 예나 형 혹시 저렇게 데뷔하고 나서 이 언니 닮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본 적 있는 언니 있나요? 뭐 연예인 선배 중에서? 시청자분들이라도 뭐 팬분들이라도 좀 얘기해 주시는? 있나요? 딱히는 없었던 걸로? 네, 딱히는 없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괜한 얘기를 했나 봅니다, 제가. 자, 그래요. 자, 에이프릴, 어제 음원이 발표가 됐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박수 한 번 더. 네. 몇 개월 만에 복귀하신 거예요? 컴백하신 거예요? 바로 준비를 해서요. 꿈사탕 네. 끝나자마자 거의 저희 데뷔하고 3개월 만에. 3개월이어도 네. 사실 신인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셨었나요? 네. 저희가 꿈사탕 활동이 끝나고서 네. 바로 리얼리티를 찍었어요. 리얼리티. 에이프릴이 간다. 간다. 그 리얼리티를 찍으면서 이제 네. 이번 싱글을 준비했었어요. 이번 싱글을 준비하셨군요. 딱 보니까 의상 자체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의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번 컨셉은 저희가 자켓 네. 앨범에 있는 사진도 네. 걸스카우트 복장으로 걸스카우트. 했거든요. 1950년도 미국 걸스카우트 네. 복장을 좀 따와가지고 1900몇 년? 1950년도 1950년도 네. 아, 그때 이제 걸스카우트 복장을 따서 네, 그때 미국 걸스카우트 복장을 조금 이제 따가지고 이쁘네. 예쁘죠. 중간중간에 이제 심볼들이 되게 좀 이쁩니다. 네, 이거는 직접 그 한국 연맹에 가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도 있고 네. 네, 보니까 의미 있는 심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댓글 먼저 올라오는 거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있는 패드 보시면은요. 댓글들이 올라오고 시청자들이 좀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쿤TV는 리방 됐나요? 네. 네, 쿤TV 리방하고 있고요. 자, 들어오시는 분들 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채팅창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 멤버들이 보시고 닉네임 있으면 확인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처음이라 이게 네. 힘들 수도 있어. 이게 6년 하는 나도 힘들어 사실 이게.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올라오나요? 아가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닉네임이랑 올라오는 글들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일본어로 한마디 해달라고 올라왔나요? 아이스. 아이시에스. 아이시데마스. 아이시데루. 네. 네. 아이시데마스. 아이시데마스. 아이시데마스 뭡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아이시데루 하지 않습니까? 아이시데마스 하면은 사랑합니다. 이거고 사랑합니다. 아이시데루 하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자, 계속해서 댓글 올라오는 거 조금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네. 글들 잠깐만 니네 글 못 읽냐? 잠깐 내가 읽어줄까? 잘 읽어줄게. 골뱅이. 올라오네. 아, 이게 본인들이 읽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글들이구나. 아가들 귀여워 죽겠음 막 올라오고 있고요. 예. 아이스데마스.
영어로 쓰시는 분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헬로. 아리가또 유유. 저희가 아리가또. 나은 언니 윙크 해 줘요. 윙크 한번 했어요. 어, 나은 언니 윙크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보시면서 편하게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나 이렇게 팬분들이랑 팬미팅이나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자, 네. 어제 음원 나왔으니까 음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 무아! 네, 무아! 무아! 무아가 처음에 뭔지 굉장히 저희가 좀 유추를 하다가 알아보긴 했는데 무아가 어떤 뜻인지는 뭐 한번 멤버들에게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뽀뽀할 때 나는 소리 이거를 의상어로 네. 표현을 한 건데요. 미국 버전으로? 네. 무아. 미국. 무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남미 쪽이나 미국 쪽이 좀 섹시한 표현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무아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사투리로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아. 무아 노래 안 들었어? 무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스트리밍 할게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스트리밍 계속 스트리밍 해준다고 하면 되게 행복한 거죠? 네, 고마운 거고. 네. 자, 무아 어떤 곡인지 곡 설명 담당이 혹시 따로 있나요? 저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아라는 곡은요 네. 사랑을 고백하는 소녀의 마음을 담은 상큼한 팝 댄스 곡이고 네. 저희 에이프릴의 사랑스러운 애교를 많이 볼 수 있는 곡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실 중독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좀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훅이랄까요? 네, 네. 후렴구에 나오는 하나, 둘, 셋, 마마마마. 잠깐만요. 자, 이게 롯데자이언츠 응원가 같기도 하고 마마마 이렇게 반복되는 거군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올라오시는 글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니에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멜론에서 감사합니다.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쿤TV에서 댓글이 올라온 게 에이프릴에 대한 이제 이름에 대한 뜻을 좀 얘기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원래는 지금 4월이잖아요. 네. 네. 그냥 4월이 아니죠, 뜻이. 네, 뜻이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요. 네. 네. 일단 한 가지는요. 저희가 4월 하면 따뜻한 그런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따뜻함을 노래하고 싶다라는 이런 뜻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최상을 뜻하는 A랑요. 사랑스러운 소녀들을 뜻하는 프릴의 합성어로 네. 최고로 사랑스러운 소녀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로 사랑스러운 소녀들. 오! 오! 잘했다, 잘했다. 이거 뭐 몇 번 정도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만 번 이상한 것 같죠? 로봇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하면서도 혹시 에이프릴이기 전에 걸그룹 이름이 될 수도 있었다, 뭐 거론됐던 이름들도 있나요? 좀 후보상에 있었던 이름들.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어때, 뭐 저건 어때 하면서 에이프릴 말고도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튼 캔디도 있었. 어떤 캔디요? 코튼 캔디요. 코튼 캔디요. 네. 어떤 뜻으로? 솜사탕. 아, 솜사탕으로. 또 어떤 게 있었나요? 트윙클. 네. 아, 예전에 우리 테티서 선배님들의 그 트윙클. 아, 그 곡 제목이 이제 거기 또 좀 희한한 거 없었나요? 막 이상한 거 많잖아요. If you. 네. If you로 해서 if you. 네. 어, if you. 또 다른 거 좀 없었을까요? 슈아. 슈아. 네. 슈아. 대단한 건 없었군요. 아니, 이렇게 획기적으로 요즘에 이름이. 예를 들면 회사가 DSP잖아요. 네. 그럼 뭐 DSP 걸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대놓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요즘에는. 그분들 이제 제국의 아이들. 그분들 회사가 스타 제국이잖아요. 몰랐어요 혹시? 아니요 그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요즘에 좀 획기적으로 아예 많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가물치도 있고 뭐 풍뎅이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가지고 저 궁금했습니다. 에이프릴. 그래서 에이프릴을 검색을 했더니 아, 우리 에이프릴이 꼭 뛰어넘어야 되는 산이 아닌가 싶어요. 화장품이죠? 네. 에이프릴 스킨. 이게 제일 처음 뜨거든요, 사실. 이건 이게 진짜 강력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좀 이거 감안하고 있었습니까? 너네들 에이프릴로 데뷔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 화장품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그건 몰랐고. 아, 몰랐었구나. 예. 저는 나중에 에이프릴 하고 데뷔하고 나서 에이프릴 딱 검색해봤는데 에이프릴 스킨이 떠서 그때 알았어요. 아, 그때 알았군요. 아, 그래요? 다른 멤버는 혹시 알고 있었던 멤버 없어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고. 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에이프릴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좋습니다. 예. 이쁘게 있고요. 다음 연관 검색어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멤버의 얘기도 조금 있고 보잉보잉도 있고 보잉보잉. 예. 아, 우리 또 팬카페도 있고 꿈사탕. 아까 말했던 꿈사탕. 꿈사탕 맞나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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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나요? 꿈사탕이 바로 3개월 전에 활동했던 곡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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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생각보다 네.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저희 네. 너무 행복했어요. 아, 정말로요? 네. 야, 정말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약간 우리 채원 양이죠? 네. 뭔가 이렇게 리액션 자판기랑 얘기하는 기분이에요. 아, 너무 착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오른만 얘기만 해가지고. 혹시 멤버 중에서 혹시 아, 이 멤버가 가장 좀 말실수가 있다 하는 멤버가 있나요? 회사에서 특히 좀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특히 생방송 라디오를 좀 조심시킨다든지 그런 멤버가 혹시 있습니까? 아, 고개를 숙이는 친구인가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친구. 아, 누군가요? 지금 예나인가요? 아니요. 어, 진솔인가요? 혹시 이름이 헷갈리시면 제가 이름표를 가져왔는데. 아, 그럴까? 그럴까? 될까요? 미안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들 너무 이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알지만 생방이라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되니까. 채원, 네. 예나. 제가 아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진솔한, 나은이는 뭐 그런 식으로. 현주 막 이렇게 좀 외우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나, 진솔, 현주, 우리 나은, 채원까지. 자, 팬들이 아니셨다가 오늘 이제 팬들이 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찰을 좀 차고 이름을 좀 더 알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에이프릴 우리 검색어 또 만들어주시면 어제 또 컴백을 했기 때문에 검색어나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면 또 굉장히 힘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검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예요? 진솔인가요? 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늘 좀 조심하는 멤버가? 제가 밖에서 누가 웃으시죠? 제가 그러니까 말실수라기보다는 자꾸 말을 더듬어가지고 아, 말을 더듬어요. 그리고 이제 발음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말실수가 아닌데 말실수처럼 들릴 말실수처럼 마치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런 말 발음 때문에 되게 외국에서 살다 왔냐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실제 고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향이 대전입니다. 대전이시고 멤버별로 고향 한번 체크해 볼까요? 고향 혹시 예 저는 충남 공주가 고향입니다. 공주 고향이시고 네. 너 우리 현주 양은요? 아, 저는 경기도 평택이 고향이에요. 평택이요? 평택 또 진솔 양은? 저는 네. 경상도 안동이에요. 안동이요? 네. 아, 안동하면 안동 소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좋은 지역 술이죠. 예. 저 예나 양은요? 저는 대구가 대구. 고향이에요. 아, 저 진짜 대구를 자주 안 가봤는데 대구에 미인들이 진짜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나 양은 학창시절 보내면서 아 진짜 대구 언니들 너무 이쁘다 막 그런 생각 가졌었나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잘생긴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 잘생긴 사람이 네, 많다고요? 남자분들도 되게 잘생기셨어요. 대구가? 네. 대구가 약간 한국의 밀라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섬유 도시? 저 패션 도시? 네. 아, 맨한 얘기를 아, 모자가 굉장히 좀 귀여운데. 네. 왜 모자 쓰고 계속 활동하시는 거예요, 무아는? 네. 네 아마 스카우트 복장을 입으면은 네. 이런 모자를 계속 베레모를 쓸 것 같아요. 모자 쓰고 활동하시면 좋은 게 정말 바쁜 스케줄 때문에 가끔씩 머리를 못 감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모자로 좀 커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안도. 감이 들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있는 것 같거든요. 뛰어넘는 것 같은데. 다른 공간 가지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인데 점점 깨보도록 할게요. 네.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아이디어? 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치만 안 그렇겠습니다. 솔직하게 멤버별로 이 언니, 뭐 이 멤버는 정말 깨끗하지만 정말 다 청결하지만 특히 조금 머리 감는 거를 특히 싫어하는 멤버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래도 합숙생 하나죠. 네. 제가 지금 진솔 양인가? 눈빛 교환하라고. 진솔 양 저 뭐야? 왜 다들 저를 쳐다보세요? 왜? 진솔 양 본인입니까? 자수할 기회 드릴게요. 저는 왠지 더럽다는 게 아니고 깽긋한데 그나마 좀 더 인간적인 네. 누군가요? 진솔 양? 알겠습니다. 저희는 근데 항상 샵에 가기 전에 저희가 직접 숙소에서 샵에 가기 전에 머리를 감고 가거든요. 아, 본인들이 직접요? 네, 그래서 그런. 근데 아, 머리를 안 감고 오면 좀 더 비싸게 받나요? 아니고 단돈 5천 원에서 감고 가는 회사에서 시간을 좀 더 절약하고 그게 더 빨리 감고 가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아까 어떤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뭐
그 다음 날에 샵에 갔다가 스케줄이 없으면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날에는 네. 이제 다들 사람이니까 그냥 똥머리 하고 아, 머리 똥머리를 머리 안 감고 왜냐면 그날 어차피 운동해서 땀을 흘리니까 아 어차피 땀을 흘리니까 네. 혹시 방송 중에 생얼 공개나 아까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런 데 하신 적이 있나요? 네 리얼리티 첫화에서 저희가 그냥 네. 첫화에서 생얼 공개를 생얼 공개를 했군요. 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잠깐만요. 에이프릴이 간다. 아, 에이프릴이 간다. 아까 그거. 어, 얘기해버렸다. 아, 아니, 왜냐면 어차피 방송을 탔던 거니까. 예, 어차피 에이프릴. 나온 거긴 한데. 어, 그렇지. 에이, 간다. 여기서 생얼이 공개가 됐었나요? 이제 생얼이라고 한번. 거기, 아, 그, 예. 그게 네.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정말 리얼이어서. 아, 너무 리얼인가요? 아무도 어. 모르고. 정말 자다 일어났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었어. 이거 오빠가 어떻게 지켜드릴까요? 네, 검색하지 말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검색하지 않겠지만 어, 여러분들은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도 혼자서 개인적으로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혼자서 아이고 아이고 네, 예, 치워드릴게요 네,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무야가 나왔잖아요. 무야 나오고 나서 무야 무야가 아니라 무야 이게 무야 이게 무야 무야 아닌가 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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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야 이게 무야 이게 무야 아 무야 네 무야 분명히 방송하시다 보면 이거 헛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야 이게 무야 무야가 나왔는데 무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송으로는 지금 저희가 첫 방송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음악 방송은 지금 녹화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녹화만 네. 저번에 네. 하고. 이제 방송이 아직 나가기 전인 네. 거고. 아, 그렇군요. 무아. 어, 본인들이 좀 느끼는 어떤 촉이라고 할까요? 멤버별로. 아, 이번 무아 반응이 이럴 것 같다. 어. 빨리. 방탄하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부터. 한 명씩이요? 네. 진솔양이 갈까요? 가장 진솔한 친구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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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도 네. 굉장히 좋았고 딱 듣고 나서 무아 그 후렴구의 멜로디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왔습니다. 잘 될 것 같다라는 네,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네, 또 말씀하실 분? 네. 혹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처음엔 들었을 때 뭔가 조금 긴감인가 했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그 포인트 그러니까 저희가 안무를 받기 전에 노래를 들었을 때는 네. 죄송합니다. 조금 대표님 죄송합니다. 조금 불안하다. 네, 뭔가 안 되는데. 뭔가 귀에 확 들어오진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었는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무랑 같이 배우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멤버들끼리 이제 안무를 다 배우고 쳤는데 네. 됐다. 아 됐다. 아 여기 초기 왔군요. 네. 안무랑 같이 하니까 회사에 또 멋진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네. 이번에 어찌 나가면서 우리 에이프릴에게 좀 좋은 얘기 해준 선배도 있었나요? 아니 뭐 평소에 참 좋은 조언을 해주는 선배라든지 네. 항상 저희 네. 회사에 카라 선배님, 레인보우 선배님, 에이잭 선배님들 또 그쵸. 클립 선배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항상 선배님들께서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도 해주시고 저희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법도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마음가짐 이렇게 어떻게 네. 잡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도 많이 조언해주셔서 정말 너무 힘이 됐어요. 아 클리티가 지금도 지금 DSP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DSP로 데뷔했었잖아요. 네. 아, 그 의리가 굉장히 있는 우리 형님들이거든요. 네, 다시 너무...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클릭비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클릭비 활동한 적을 본 기억이 있는 멤버가 있나요? 지금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멤버도 있어요. 그렇죠. 진솔 양이 01년생이죠. 네. 그렇죠. 클릭비 분들이면은 사실 저 어렸을 때거든요. 사실 오빠가 87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웃지 말고. 더 잔인하게 얘기해주면 빅뱅 탑시랑 동갑이거든요. 네. 저도 클립 형님들의 아세레 카우보이 이런 노래 있었어요. 보고 자랐는데 좋은 얘기를 나나나나나 맞지마! 어? 안 해요? 이번에 나온 곡도 네. 정말 좋아해요. 아 이번에 나온 곡? 네. 하지만 저는 에이프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이프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올라오는 거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산에 혹시 팬 사인회 오시나요? 라고 하보경 양께서 질문해 가고 주셨는데요. 가고 싶어요. 아 아직 부산 일정의 계획이 없군요. 네. 아직 부산은 잘 저희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정확한 왜 몰라요? 잘 아직 못 가봐가지고. 네.
아, 그렇죠. 전국적으로 많이 좀 다녀보고 싶죠. 네. 네. 왜 이렇게 지방마다 팬분들의 또 색깔도 다르고 그분들의 어떤 성향도 굉장히 다릅니다. 와일드한 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방관하시는 팬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방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또 올라와 볼게요. 네. 의정부 올 생각 있나요?라고 또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디든 계시면 네. 찾아갑니다.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의정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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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지금 현주님, 현주양한테 네. 배아님께서 제 댓글을 읽고 있는데 비주얼이 유나 선배님을 정말 버금가는 얘기를 아 소녀시대 유나 씨 아니고요. 네. 예, 아는 분 유나 씨라고. 아. 예, 한 24살에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어쨌든 비주얼 제가 실드 쳐놓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우리 현주야 외모가 딱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예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외모거든요. 예, 특히 있잖아 유별나게. 야, 우와 이렇게 어렸을 때 혹시 우리 현주 양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되게 완벽. 했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아니요 아니에요 네. 혹시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입 모양이 아이고 그 콤플렉스 말해도 되나요? 이뻐 네. 이게 네모 이 웃을 때 약간 네모예요. 웃을 때 네모여서 네, 아 예. 그래서 콤플렉스예요 그게. 자 지금 채팅창에 가진 자가 더한다. 그렇지. 고작 그거 하나. 에이 아니고 너무 많은데 창피해서 아직 말을 못. 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에이프리 멜론 실시간 검색어 20위로 올라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멜론 동원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20위 올라갔고 10위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에이프릴 에이프릴 더 많이 검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록곡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번 앨범은 디지털 싱글 아닌가요? 수록곡이 싱글. 있나요? 싱글 앨범이에요. 그래서 두 곡이 있어요. 두 곡이 있으면 이제 타이틀곡이 무아이고요. 네. 그리고 유리성이라는 곡도 있어요. 유리성. 네. 아, 유리성이라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되게 네. 신비로운 그런 사운드랑 되게 아기자기하고 동화적인 느낌의 노래예요. 아 신비로운 사이즈가 좋아? 사이즈가 사이즈 신비로운 사이즈 한 소절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메인 보컬이 어떻게 누구시죠? 메인 보컬은 저인데 네. 같이 부르면 같이? 좋을 것 같아요. 처멀리부터 할까요? 저 멀리. 아. 자 그러면 한번 후렴 거기까지 크리스탈 캐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 멀리 새하얀 날개 달고 날아 유리성에 사는 너를 찾아 내 맘이 두삐두삐두 부푼 내 가슴을 누가 알까 꼭꼭 숨겨서 나 아 잘 들었다. 이거 중고등학생 팬들이 더욱더 좋아할 만한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이렇게 계속 따라 부르게 되고 순수함이 좀 묻어나나? 아 이렇게 미소를 늘 이렇게 원래 잃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 다섯 분 다 계속 이렇게 미소를 안 끊는 게 있어요. 원래 성격이에요? 아니면 회사 들어오고 나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원래 잘 웃어요. 네. 원래 특히 좀 초긍정 멤버가 있습니까? 밝은 에너지. 진솔이는 네. 항상 이제 웃는 상이다 보니까 눈웃음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웃고 그냥 웃는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 뭐지 굳어 있을 때보다 네. 웃을 때가 더 아, 많아요. 웃을 때가. 근데 가끔 뭐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눈치 없이 왜 이렇게 웃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눈치는 있는 나이입니다. 아, 항상 웃지만 약간 웃음을 감춰야 될 때는 감추지도 않아. 진솔이랑 그냥 이렇게 생겼네요. 그냥 이모티콘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그 카톡 보낼 때 이모티콘처럼 눈웃음이. 웃는 네. 얼굴이 정말 예뻐요 진솔이가. 늘 그러니까 진솔 양 항상 행복해요. 네. 요즘에 뭐가 제일 행복해요? 요즘에 네. 저희 일단 앨범 나온 것도 행복하고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것도 행복하고 숨 쉬는 것도 행복하고. 조긍정이에요 조긍정. 그러면 이수야 형도 행복하겠다. 행복하다. 아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진솔양을 따라하는 저 이모티콘이 진솔양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이모티콘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 외국 분이신데요. 현주 토로토 스마일 이렇게 웃어줘 뭐 그런 것 같은데 현주 양, 네, 또 외국에 보고 계신 분 있으니까 카메라 원샷 보시고 한번 특유의 네 예쁜 표정, 네, 막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개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웃을 때 제가 그렇게 웃으니까 그 치과 광고 모델 같네요. 그러니까 건치예요, 되게 치아가 굉장히 이쁘고. 제가 건치 아동 선발대에서 밝은 이상을 받았어요. 아, 실제로? 아, 실제로 건치 아동. 되게 잘 알아보신. 알겠습니다. 자, 에이프릴 올을 봄님께서 혹시 1범 앨범 순위 공약 같은 거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뭐 그런 얘기 좀 이렇게 하시죠. 앨범 나오면 우리 이번에 뭐 되면 뭐 하면 어떨까 막 그런 얘기 나눠 보신 적 있나요? 뭐 음원 차트일 수도 있고. 네. 자꾸 제가 없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네. 공약 같은 거는 네. 이번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그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네. 데뷔하고 나서 100일을 맞을 것 같아서요. 그때 팬분들과 좋은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 이런 얘기를 많이 기념해서. 했었어요. 좋네. 100일 기념해서 100분 초대해가지고 네. 딱 100분 동안 100일 잔치. 좋다 좋다. 100분은 너무 너무 많다고요? 조금인 거. 너무 적다고요? 네. 그렇지. 하지만 그렇죠. 100일이니까. 100일이니까. 나도 별다른 뜻 취소를 했거든요. 100일이니까. 그래서 100분을 100일이니까 모아서 100분 동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렇죠. 그럼 몇 분 정도 우리 현주 양은 몇 분 정도 모았으면 좋겠어요? 100시간. 100시간이면 며칠 동안 하겠다는 팬미팅을 100시간을 팬미팅 하면 제가 볼 때 팬이 갈 겁니다. 네, 죄송한데 전 이만 들어오겠습니다. 애가 있었어. 네. 야,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희망의 봄길님께서 공식 팬클럽 창단은 언제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아직 공식 팬클럽은 아직 만들지 않은. 네. 그럼 팬클럽 이름도 아직도. 네. 와, 그럼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받아야죠. 오. 네, 많이 얻어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이프릴에 공식 팬클럽 아이디어를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오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참고를 할게요. 아, 비프릴 A니까 아, 비프릴도 올라오고 있고요. A, B니까 애플 귀엽다. 애플도 있고요. 금사월 걸스카우트 사월이 F킬러요? 공지 팬클럽 F킬러 괜찮겠다. 팬들이 100명이 와서 다 F킬러 뿌리는 거야. 이게 노래 누나 누나 사랑해 이렇게 F킬러 계속 오이 괜찮네. 이런 괜찮네. F킬러 4월이도 괜찮다. 약간 사극 느낌 나면서 에이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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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치마 오소녀 앞치마 오소녀 지금 채팅창에 제 채팅창에 지금 H워드 올라왔고요. H워드 올라오고요. 네. 꽃사월 꽃사월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은 지금 관계자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괜찮은 팬클럽 이름인 것 같다 그러면 채택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이프릴이 공식 저희 이제 나온 사인 CD를 오늘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인 CD를 한번 우리 멤버가 좀 가져와 보고 채원 양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가져와 주시면 오늘 저기 우리 쿤TV와 헤어TV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채택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채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채원 양이 앉아서 한번 네. 앨범 앞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고. 자, 앞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한 장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제가 네, 확대 들어갈게요. 오, 예쁘네. 자, 주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아, 있네 있네. 여기에 다 보여주면 안 돼. 와우. 포토카드가 들어있거든요. 포토카드. 포토카드도 안 보여주는 걸로. 근데 누가 있는지는 이제 랜덤이니까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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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마다 포토카드가 따로 있는 거군요. 네. 네. 아, 그럼 이거 다섯 개를 다 모으려면 다섯 장을 다 사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같은 거고. 같은 멤버가 나올 수도 있는. 아, 옛날에 되게 포켓몬스터 네. 스티커 모으던 생각나네요. 빵은 안 먹었죠. 스티커만 네,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CD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또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씨님. 네?
MC님이라고요? 네. 아, 저기. 오빠. 이런 호칭은 처음이야. MC님이라고. 왜요? 아, 저요?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 감사하게 그래도 여기 네, 최근 오빠라고 해주셨네요. 아,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엽다. 아유, 여기 글까지 써줬네요. 최근 오빠,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이거 읽으면 안 되나? 아, 어,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 오늘 이렇게 함께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방송하시면서 저희 에이프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왠지 매니저님이 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진솔이가. 아, 진짜로? 진솔이 형이 글씨체가 되게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애기 글씨체로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저 이제 개인 방송하면서도 에이프릴에 대해서 많이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네. 무야의 무대. 아, 잠깐 들렸어. 또 무야라고 했죠? 무야. 아, 이게 무야. 이게 맛있어야 무야. 시청자분들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에이프릴 무야라고. 어, 무야. 그냥 무야. 무야. 안 될까, 우리? 이게 무야. 아, 무야로. 무야. 자, 무야의 무대를 혹시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볼 수 있을런지. 참 사실 지금 생방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최초거든요. 어. 네, 혹시 가능할까요? 무아? 네. 가능할까요? 네. 자, 그럼 무대 앞쪽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네,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말 뭐 공식적인 음악방송, 전문적인 음악방송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추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또 음악 전문 방송을 통해서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어이구, 키가 다들 비슷한가요? 딱 이렇게 진짜 다섯 분이 다들 비슷하네요. 비슷하지는 않아요. 야, 나 옆에 이러고 있으니까 비주얼만 진짜 내가 제 DSP 사장님 같다.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아, 진짜. 웃기려고 한 선입니다. 웃기려고.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바로 이 상태에서 준비를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네, 이렇게 처음에 동선을 어디 갔어요? 네, 동선 볼까요? 센터를 어디로 잡을까요? 응? 센터를. 센터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네, 센터. 여길 센터로? 네, 좋습니다. 자, 어제 발매된 네. 정말 따끈따끈한 에이프릴의 무아! 여러분들이 멜론에서 지금 많이 검색해주고 계시고요. 실시간 멜론 검색어 2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10위 안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검색, 스트리밍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아! 첫 번째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같이 음악 바로 안 나오는 거 이게 생각나는 거 같아요. 맞지? 맞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악 보여줘야 돼. 이거 같이 첫 방송을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방송들이 쉬워진다고. 와, 정말 이렇게 계속 뭔가 방송에 혹독한 데뷔전. 네,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음을 좀 키워주시면. 아, 우리 친구들 댄스 하는데. 센터. 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맞지? 혹독하지? 되게 어렵지? 일부러 이러는가? 방송이니까 기다리려고 일부러. 뒤돌아있으니까 너무 뒤도 이게 띠구나. 네. 되게 이쁘다. 진짜 뒤로 한 번만 이렇게 돌아볼까요, 의상? 슈르르. 약간 군악대 같기도 하고. 네. 군악대 같기도 하고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 왜 언니들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봤지? 봤지? 이런 거 봤지? 우리가 이게 생방이라는 거 보여주기에 일부러 방송사고 낸다 우리가? 너무 매끄러우면 사람들이 생방이 아닌 줄 알아서 툭툭툭 나가지? 앞에 보자, 앞에 볼까요? 네. 네.
자, 야, 중독성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아까 그냥 설명으로 들을 때는 뭐가 중독성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뭐 이거 잘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너무 좋은데? 진짜 죄송할 게 뭐 있어. 나 무대에 뭐라니까? 와, 지금, 야, 대박인데? 야, 이거 말을 이어지는, 야, 진짜 이거 뭐하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와, 노래 좋다. 아니, 그리고 우리 에이프릴을 어떻게 이렇게 모았죠? 이렇게 예쁜 분들만 다? 네.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작기가 이렇게 모으는데. 금방 뭐 1년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멤버를 모으는데 와 진짜로? 저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어떤 캐스팅 능력과 이런 어떤 한 그룹을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한 분만 뽑는 것도 다들 서로 첫인상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맨 처음에 모르던 사이였잖아 다. 그래서 네. 처음 보면 사실 여자들끼리 그런 것도 있잖아. 얘 장난이 이쁘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땠어요 각자 첫인상이? 우리 현주 양 얘기할까요? 네. 저는 처음에 네. 이 중에 제일 먼저 본 멤버 채원 언니였는데 채원 언니. 채원 언니는 처음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네네.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불 켜는 방법을 몰라서 무슨 불이요? 보컬 방에 불 켜는 방법을 처음에 몰라가지고 네. 채원 언니 처음 본 언니한테 저기요 불 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전 네. 처음에 동생인 줄 알고 그 언니라는 호칭을 못하고 저기요 이랬었어요. 네, 너무 어려 너무 보여서. 너무 동안이 그래서. 그랬더니 언니라고 네. 아 언니구나. 아 그게 지나갔나요? 아 머리끄댕이 잡고 그런 게 아니고. 저기요. 너 뭐라 그랬냐 지금 이게 아니고. 아 저기요. 아 보통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또 다른 멤버들은요. 처음에 좀 특이하게 만났다. 뭐 만났는데 뭐 이분은 누구지? 뭐 했는데 이분이랑 같은 팀은 안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런 건 없었는데요. 네. 저는 진솔이가 자기 불릴 줄 몰랐나 봐. 진솔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하고 말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알고 보니까 아니다. 진솔이 양이 14살이었죠, 처음 봤을 때. 15살이었는데 초반, 15살? 네, 겨울이었어요. 그랬구나. 또 다른 멤버 없나요? 우리 예나 형은? 혹시 없을까요? 전 나은 언니. 아, 나은 씨. 네. 네. 봤는데 되게 성숙했어요. 아, 성숙했다. 엄청 이렇게 사복을 그냥 연습복 말고 어어어. 이렇게 그냥 사복 이렇게 입고 다니고 하는데 엄청 어른. 처음에 DSP 이사님인 줄 알았어요, 혹시?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잘 보여야 되나?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었고 그냥 되게 되게 막 도시적인 네. 어떤 시크한 매력도 있고. 네. 엄청 그냥 성숙해 보였어요. 성숙해 보였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느낌. 네, 대학생 같은 느낌인데 엄청 얼굴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네. 나은 씨한테. 네, 고맙다, 예나야. 받아 칭찬 그러면 고마우니까 칭찬 받았으니까 한번 돌려줘야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나 처음 봤었을 때 네. 중학생은 솔직히 중학생이라고 했었을 때 조금 놀랐던 게 왜요?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적 그때 예나가 머리를 묶고 있어가지고 연습한다고 머리를 묶고 있어가지고 저랑 이렇게 동갑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매력 있게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예뻤고 진솔이 같은 경우는 네. 키가 크다 보니까 네. 비율도 좋고 그래가지고 키가 크다 보니까 오 키 크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아 키 크다 네 현주 언니는 뭔가 현주 언니도 너무 너무 예쁘고 근게 작은 예쁜 되게 작은 예쁜 되게 그때 조금 조만한 뭔가 초딩 아 좋아 아 재밌다 아까 말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역 배우 같이 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고만고만한 그 말을 하고 싶 그래 아 편하게 하셔도 돼요 우리 재밌게 아 우리 진솔양은 지금 키가 몇입니까 165 넘어요 네 잠깐만 근데 사람이 키가 많이 크면 23살까지도 큰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혹시 활동 중에 180이 넘어버린다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혹시 언니들이 좀 우유를 먹으려고 하면 좀 뺏는다든지 아니면 스스로도 좀 키가 덜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나 아니면 더 크고 싶어요 진돌량? 저는 딱 이 키가 딱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 지금 아직까지도 근 한 7년 남아있거든요. 네, 제가 아직 성장판이 다 열려있어서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러면은 1년에 1cm만 써도 커도 지금 175가 훌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1cm만 돼도 요 정도에서 멈추길 네,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계속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분위기도 좀 오픈시킬 게 이제 무야를 들고 나왔는데 무야를 들고 나왔는데 자,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은 걸그룹들과 아이돌들이 가장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주간 아이돌이기도 하고 거기 나가면 참 거기 나가기 위해 예능 어떤 개인기 연습들 많이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좀 많이 연습하는 편입니까? 춤과 노래는 기본이지만. 예. 개인기 연습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요즘 네. 좀 요즘 세상을 잘 몰라서 저희가 세상을 알아야 개인기를 알아요? 혹시 정치적 개인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유행이나 뭔가 그러니까 개그 프로그램을 네, 본다든지 이런 걸 못해서 재미있는 소재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마지막에 본 영화가 뭐예요 우리 현주야? 기억이 안 나는구나. 영화관 가서 본 거 베테랑 봤어요? 아니요. 암살. 암살은 추석날 봤어요. 추석날 봤어요? 네. 암살 보면서 나 저 따라해보고 싶다 뭐 싶었던 장면들 없나요? 빵야. 여러분 저 국내 최초 암살의 성대모사를 보고 계십니다. 빵야. 확실합니다. 빵야. 근데 시청자분들 반응 좋아요. 지금 여기 제 댓글에는 와 똑같다. 진짜 총 쏘는 줄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 없고 숙소에도 TV가 없다 보니까 뭔가 막 차분 언니들이나 선생님들이 휴대폰 만지고 있으면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너네들 휴대폰 봐 이러면서 그러면 근데 우리 좀 우리 회사에서도 좀 이렇게 사실 개인기로 먼저 예능에서 잘 돼가지고 이게 음악까지 더 알려진 가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배들도 많이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능에 있어서 어떤 개인기에 있어서는 많이 좀 회사에서 좀 오픈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드라마라든지 그렇죠. 요즘에 꼭 보고 싶은 드라마 있는데 못 봤다 하는 거 있어요 혹시? 그녀는 예뻤다 뭐 그런 거. 박서준, 최시원.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봤군요. 네, 저희 다 정말. 저희 리얼리티 탈 때 강원도 하는 촬영이 있었는데 거기에 TV가 있었는데 조금 준비 시간 때 TV를 잠깐 틀었는데 그때 딱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잠깐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얼마나 계속 보고 싶을까. 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추노를 지금 본 아이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노라고 알아요? 추노 옛날에 했던 거? 네, 추노 너무 바쁘고 그때 시즌이니까 근 한 10년 전 건데 네. 그래, 그래도 우리는 개인기 이런 거 좀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도 받아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뭐 방송이긴 하지만 사실 방송 아닌 방송이거든요. 예, 그 정도 좀 편한 방송이니까 한번 개인기 추천은 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잠시만요. 두려움이라는 건 재미가 없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똑같을까 봐? 자기 시킬까 봐. 해야 돼. 개인기 해야 돼. 이런 데서 딱 검증된 다음에 또 다른 또 기회가 오면 거기서 바로 터뜨리는 거거든요. 네. 있습니까, 혹시? 저는 뭔가 현주가 했으면 좋겠어요. 현주. 제가 캐릭터 성대모사. 캐릭터 좋습니다. 이번에 네. 연습을 조금 했던 게 있는데. 좋아요. 그게 지금 성공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캐릭터예요? 이번에 준비한 거는 캐릭터는 항상 연습해놓았던 게 있었고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 제가 치어리더 할 때 조금 네. 많이 연습했던 건데 손으로 팔자 돌리는 건데. 네네네. 그거 한번 해봐도 혹시 일어서서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팔자 돌리기 이렇게? 팔자 돌리기 일어서서 나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와서 괜찮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개인기 연습소 정말 개인기 사관학교 자신감을 가지고 거울 보면 연습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제가? 이게 맞나? 매니저님이 미워서요. 매니저님이 미쳤어요. 저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뭐야? 죄송한데 현대백화점 앞에 주차용 이게 뭐야? 물량 맞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하나 둘 잠깐만 카페 자 하나 둘 셋 어 맞다 잘했다 아 잘했어요 아 치열이다 치열이다 잘한다 아이고 아 나쁘다 되게 아 반응은 좋아요 모르지만 귀엽다 모르지만 귀엽다 자 아 박지성 선수 골 넣고 아 박지성 어 어 괜찮네. 어 귀엽다 귀엽다. 애기들이라 뭐를 해도 아 그러네. 멤버별로 올해 딱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채원 양부터. 저는 올해 네. 19살. 19. 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17입니다. 17? 18살. 18. 15살. 15. 16살. 야 맞아. 이 나이에 개인기가 많은 것도 웃기다 사실. 맞아. 그러네. 다른 멤버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른 멤버. 저가 근데 제가 오늘 네. 개인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개인기.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네. 이제 피겨를 그러니까 연습을 이렇게 집에서도 하고 몇 번 이제 센터 가가지고도 센터. 이제 몇 번 배워보고 링크죠, 링크? 네,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제 스핀을 스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스핀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뭔가 그냥 빨리 돌기 네 근데 한번 의상이 좀 괜찮습니까 지금? 네, 괜찮습니다. 아, 자, 이 구두를 벗고. 네. 양말 찔끔해질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양말은 반납하면 되니까. 네. 한번. 자, 스핀이에요, 스핀? 네, 이게 자. 피겨하는 것처럼. 아, 의상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어, 이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될까 여기가? 네, 안 보여. 잠깐. 털이 가시요. 하나. 잠깐만. 어, 잠시만요. 파이팅. 안 다치게. 힘내라. 오! 와! 순간 몇 바퀴를 돈 거죠? 지금 모르겠어. 한번 세 줄. 다시 세 줄. 한번 맞죠. 저희가 숫자 둘 세야 되니까. 세 개.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오! 네 바퀴. 몇 바퀴죠? 몇 바퀴? 네 바퀴. 아, 저희 죄송한데 진짜 제대로 한 번만 셀 수 있게. 네. 한 번만. 다 해야 되니까. 일부러. 괜찮아. 마지막. 네. 자, 하나, 둘, 셋. 갑자기 도네. 오, 야 신기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아이고. 야, 아, 조심해. 여기야. 그거 신고 여기로 오면 돼. 야, 댓글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 잘 돈다. 어, 오 트리플. 어, 야, 회사 와, 소리에 돈 올렘. 예, 올라오고서 돌고래 오지럽겠다 막 올라오고 있고요. 잠깐만. 예, 자, 자,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에이프릴, 멜론에서 에이프릴 검색해서 에이프릴. 예, 저희 또 검색어 올리고 음원 올리는 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힘이잖아요. 우리 방송의 제일 장점이고요. 사실 이 친구들 지금 다 10대 아닙니까? 네. 네 우리 10대 분들에게 우리 순수한 친구들에게 예, 저희가 자그마한 또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또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회전 돌고래다. 네, 올라오고 있고요. 회전 돌고래. 트리플 악셀. 혹시요, 현주야. 네. 그 선배 중에 한채영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제가 오늘 느낀 건가요?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네, 그쵸? 한채영 씨 약간 어린 시절. 아, 닮아요. 네, 정면으로 보면. 오, 지금. 카메라 정면으로 보면. 어. 아, 옆모습만 보여줄래? 옆모습? 옆에만 볼래? 옆에. 아니, 더 왼쪽에. 저쪽에. 어, 거기는 문채원 씨. 오. 문채원 씨 아니면 김희선 씨. 아, 이러면 너 부담되지. 왜 그러세요? 네가 더 부담되지. 아, 근데 어, 보이네요. 아, 손현재 씨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네, 많이 올라오죠? 좋습니다. 자, 다음 개인기 한번 더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도는 거였군요. 근데 에이프릴, 솔직하게 에이프릴끼리도 그런 얘기 하나요? 야, 우리는 개인기 너무 없는 거 아니야? 혹시 본인들끼리 좀 얘기하나요?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좀 위기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하십니까 혹시? 네. 네. 개인기 궁금한 게 개인기를 잘하고 싶은 생각은 있나요 혹시? 네. 네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 건 있나요? 네. 그러면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개인기를 만들어 볼까요 한번? 네. 나는 지금 이 꼴로 또 다른 방송 보내기가 난 걱정이 된다. 어, 오빠가 어떻게 해서 오늘 만들어 줄게요 하나씩. 어, 어때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지 않습니까? 아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좋아요 지금 자 아, 어떤 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개인기 전수 시간 아까 현주 양이 네. 암살은 봤다 그랬죠? 네. 암살 성대모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빵야. 빵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분명히 안 웃깁니다. 하지만 현주 양이 이정재 씨 성대모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죠? 우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이슈가 되겠죠. 네. 여자니까 사실 어느 정도만 해도 웃깁니다. 현주 양. 네. 본인을 내려놓고 가장 걸걸한 목소리로 아! 한번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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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남자야! 빵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빵야 아니야! 아! 김구 선생이 나를 의심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예. 그거 기억난다! 그거 기억나 한번! 자, 최대한! 아, 똑같아도 돼! 좋아! 이거 너무 김구 선생이 나를 의심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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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혹입니까? 한번 가볼까요?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 나! 김구 선생님! 믿지 마십시오! 나 진지합니다! 자! 김구 선생이 나를 의심해. 짱구, 짱구 목소리 아니야? 짱구 같아. 바보 바보. 짱구 성대문사 할 수 있어요. 짱구 돼요. 네. 짱구 하고 갑시다. 네. 짱구와 짱아. 짱구와 짱아. 오 좋다. 디테일하다. 짱아야 같이 놀자. 짱아. 아다다다다다다다. 오 이거 비슷하다. 어, 얘 짱구 동생 아닙니까? 짱구 동생? 네, 짱구. 어. 야, 아니, 지금 반응 좋은데요. 오, 올라오고 있어요. 할아버지. 어. 짱구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짱구. 요거 어떻게 하면 제가 한번 아이디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 자, 혹시 멤버들 중에서 가장 저음이 잘 드는 멤버 있나요? 나은이가 잘 되죠. 가장 남자 목소리로 저음. 허스키해요. 허스키해가지고. 허스키해가지고 가장 낮은 목소리로 혹시 가나다라 마바사 한번 해보실래요? 가나다라 마바사. 점점 내려. 네. 가. 아니 아예 아예 낮은 제일 목소리로. 낮은 거 네가 제일. 가. 가 좋아요. 그걸로. 가. 그거 좋아요. 딱 화면을 보시고 표정 한번 찡그려 보세요. 살짝 그리고 나 한번 해보세요. 나 해보세요. 나. 나. 아 두박스 사장인데. 저 마동석 씨 성대모사 한번 시켜보려고. 나. 어. 나 사장인데 이거 오강록 씨네. 오강록 씨 그 목소리로 그대로 수진이야 그거 한번 해보세요. 수진이요? 수진이야 한 번만. 수진 아니면 이거 아 짜증난다 짜증나 이거 한번 아 짜장면 아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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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 짜증난다 짜증나. 예? 아 짜증난다 짜증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오늘 우리 끝나기 전에 하나만 건네는 걸로 하나만 건지는 걸로 갈게요. 아 어쨌든 시청자분들과 팬들은 즐거워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한 손은 네이버와 음원 사이트 우리 멜론에 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진솔양 네. 막내로서 한번 언니들이랑 있을 때 좀 웃겨주거나 분위기 좀 업시킬 때 하는 어떤 개인기나 행동들이 있나요? 그냥 쉴 새 없이 떠들어 줍니다. 아 쉴 새 없이 떠든다? 네, 그냥 말을 계속 합니다. 말을 1초도 계속해요. 쉬지 않고. 일부러 쉬지 않고? 네. 혹시 랩 하는 거 엄프리드 랩스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 아, 진솔이가 있죠? 제시 선배님의 제시 좋지. 아~ 요즘 제시가 네. 맞아. 가봅시다. 그거. 아, 아. 어, 나온다. 좋네. 아, 이거 맞나? 아. 오늘 잘 안 되는 날인가 봐. 아. 잠깐만. 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니, 할 수 있어. 미안해, 무서웠어. 할 수 있어. 물어봐. 아, 뭐였지? 물어봐. 아, 네. 물어봐. 침 닦아. 아. 귀엽다, 귀여워. 아, 예. 네네네. 허스키야 목소리. 어. 아. 어. 자 팁을 받았어요. 우린 팀이 아니야. 어. 이건 컴페티션. 우리 팀이 아니야. 이건 컴페티션이야. 이거 애기가 아니야. 아. 그냥 지금.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예나 양이. 하나 있으면 있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냥 볼게요. 멤버별로 지금 혹시 성대모사 개인기자 없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번호. 번호 있어요? 해도 될까요? 번호 한번 네. 가볼까요? 가보시죠. 아이고야. 네. 아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거를. 어디서 많이 했어요? 번호 살면서 많이 살면서 너무 많이 학교에서도 많이 번호가 됐어. 아니 방송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살면서. 오케이 들어볼게요. 여부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아 맞다. 호룰이한테는 땅강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허수야 하지 마 임마. 아 여기 괜찮은데. 아 어떡하냐.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궁금한 게 실장님 매니저님 혹시 회사 내에서 우리 친구들에 대한 개인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잘한다고 만족을 하십니까? 혹시 아 필요성을 좀 느낍니까? 그래요. 아. 이게 내 욕심인가 뭔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진솔이가. 최근에 네. 진솔이가 최근에 언니들이 연습하다가 네. 힘들어가지고 언니들 힘내라고. 그러니까 진솔이는 그냥 항상 심심할 때 혼자 춤을 만들거든요. 춤을. 연습실에서. 그래서 최근에 엄청 귀여운 춤을 만든 게 있는데. 그 전에요. 잠시만요. 실시간 제보 왔습니다. 네? 방금 현주양 네. 그 보노보노 목소리로 네. K-pop 스타의 이진아 씨 네. 냠냠냠 한번 해볼래요? 네. 시간아 그렇게요. 1, 2, 3, 4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라. 이거네 이거네 이것도 빨리 가는 것 같아. 아 이거 괜찮은데요? 조금만 아 조금만 야 그만해라. 야 내가 마이웨이 잠깐만. 자 현주야 알았으니까. 오 야 지금 댓글들이 좀 난리 났어요 지금. 와 그거 해라 그거 똑같다. 예, 올라왔고요. 예, 이렇게 댓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보세요. 예. 와 잘하네 이거야 막 이거야. 탄생 유레카. 유레카. 이거 괜찮네. 와, 이거네. 좋아요. 이것도 하나 건졌습니다. 좀 더 재밌는데. 아, 자, 이야기 할게요. 네. 어떤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진솔이였나요? 네. 좋다. 하나 건졌다. 진솔이가. 네이버 에이프리 찾아. 언니 그럼 같이 한번 할까요? 아니야. 진솔아, 너 혼자 할 수 있어. 진솔이야, 저 귀여운 춤을 하나 개발한 게 귀여운 있는데. 춤을 개발했군요. 여기서. 아, 근데 걷는 걸음걸이가 원래 그래요? 부끄러워서 지금. 왜 오메 뒤로 가요, 근데? 아, 뭐가 아 앞으로 아 맞아. 아, 왜 거기 가나? 원래 그렇게 걸어요? 알았어. 예. 이제 이게 두드리아잉 춤이라고. 두드리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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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라는. 두드리아잉 댄스. 네, 두드려. 아. 자판을 두드리아잉 보면 되나요? 네. 두드리아잉. 두드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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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 타? 타타 타타 타자 타자 에이프릴 실시간 검색 1위 타자 두드려잉 두드려잉 아 너무 귀엽다. 아 근데 매력이 있다 하고 나서 그게 웃기다. 아 좋습니다. 또 있고 좋아 맞네. 채원 언니가 나 채원 씨 자이언트 선배님 자이언트 여자가 자이언트 하면 대박이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좋았어. 기대려. 여자 자이언트면 대박이지. 잠시만요. 네 어떤 곡인가요? 양화대교인가요? 띠뚜루요. 띠뚜루. 띠뚜루요. 띠뚜루라고. 띠뚜루. 잠시만요. 빠빠빠 오 고 간다 좋다 아 떨려 하나 둘 Party time 안에 사람 없네 지루해 뭘 마셔야 해 바텐더 오 네. 노래 잘한다라고. 사실 저번에도 이런 병이 모창이 있습니까 그러면? 노래를 다 잘하니까 채원 씨도 잘하고. 모창을 근데 하고 싶은데 아직 네. 개발을 못했어요. 하고 싶은데 개발을 어떤 못했군요. 분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모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모창이 없다면 이쯤에서 사실
노래도 어떻게 보면 개인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원 씨 솔로 무대를 한번 이쯤에서 가져볼까 하는데 아주 독특한 자이언티가 얘기한 김에 크러쉬의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크러쉬 선배님. 네. 소파라는 소파. 세계에서 아주 좋은 기구죠. 소파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아, 어떡해. 소파 소파. 네, 물 한번 마셔. 그럼 물 먹어요. 화이팅. 물 먹어. 긴장 풀어. 화이팅. 하, 노는 거야. 야, 에이프리 이 친구들 대박이네. 미리 친해놔야겠어. EXID를 EXID를 위아래 전에 만났던 그 기분이 들어요. 예, 이건 바로 지금 좀 있으면 필이야. 어떻게 친해놓지? 여기서 하나요? 배웠는데. 오빠 혼자만 하는 거야?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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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언니, 저희가 뒤에서 응원할 수 있게요. 와우. 떨지 마요. 예쁘다. 19살이 어떻게 이런 소울이 있지? 와, 너무 잘한다. 좋았습니다. 네, 멤버들끼리도 우리 채원 씨 리더잖아요. 리더가 아니었니? 이제 그래서 우리 채원 씨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언니 우리 같은 멤버에서 너무 좋다 막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칭찬 한번 릴레이 한번 주고받도록 할게요. 네. 네. 어때요? 한번 주고받을까요? 네. 채원 양이 먼저 주고받을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주고받... 누구한테 먼저? 우리 누구는요? 누구 너무 이쁘고 뭐 할 때 너무 좋아요. 네,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줄까요? 그래 볼까요? 네, 채원이 네 나은이에게. 저희 나은이는요? I believe 음악 있으면 깔아주세요. 심수. I believe 그대. 없나요? 네. 깔릴 거예요. I believe 나올 거예요. 네. I believe 가시죠. 네. 저희 나은이는 참 이렇게 말 더듬고 이렇게 좀 허당기가 이렇게 보이긴 해도 네. 참 속도 깊고 애가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게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제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 또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나이도 어린데 저도 어리지만 그쵸, 저보다도 어린데도 벌써 사회 나와서 힘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어. 아니 울지 마. 왜 울어 갑자기. 이런 분위기였나요? 아니 나 그런 형은 아닌데. 자 그래 받았으니까 네. 나은아. 나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나은이가 또 옆에 현주에게 네.
우리 현주는요? 우리 현주 언니는요. 우선 항상 언니 이제 두 번째 언니여가지고 되게 많이 짊어지침도 많을 텐데 동생들도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그리고 아픈 것도 항상 꾹 참고 열심히 네.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그리고 항상 뭐 미안한 게 있었어요 평소에 좀 혹시 언니한테?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사회에 저희가 어린 친구들 저도 정말 어리지만 네. 저희가 진짜 어리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다들 뭔가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냥 다들 어리고 학생인데 이런 사회에 이제 나와서 활동하면은 정말 저희들끼리도 혼자 힘든 것도 있을 그쵸.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할 방법을 잘 못 찾을 때가 많잖아요. 네. 저희들끼리도 잘 못 찾을 때가 많고 되게 서툰 부분도 많은데 네.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생각을 하나하나씩 모아가면서 다 같이 얘기할 때가 저희들 멤버들끼리 그렇게 있을 때가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꿈도 이루고 이런 사회에 빨리 나와서 경험도 쌓는 거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주야, 누가 근데 말 더듬는다 그래서 말 너무 잘하는데요? 네. 아, 지금 나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네. 말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현주 향이 현주 향이 우리 예, 진솔이 향이 할게요. 진솔이는 네. 아직 제가 항상 말 옆에서 했던 건데 아직 제일 어리잖아요. 네. 아마 저희 걸그룹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이고 중학교 2학년 나이면 저는 그때 정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이렇게 자기 꿈을 찾아 나와서 하는 벌써부터 게 돈을 버니까 배가 아파요? 아니고 벌써부터 네. 자기 꿈을 찾아 나오는 것도 기특한데 또 힘든 사회생활에 나와서 이렇게 꿋꿋이 버티는 것도 정말 멋있고 제가 보기에도 힘든 모습을 감추고 제일 항상 밝아요. 제일 아~ 힘들 수 있을 텐데도 제일 밝고 그 자기 힘든 거를 계속 감추려 하는 것도 계속 대견하다고도 하면서 어른스러움이 있군요. 어른스러움도 있고 또 항상 힘들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막 아 힘들 아니다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진솔이 안 힘들어 막 이러면서 어. 이런 게 있어요 진솔이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진솔이 울지 말라 막내지만 참 그런 모습에서 어른스러움이 정말 있군요. 자 우리 또 얘기해 볼까요 진솔이가 마지막 우리 예나 언니한테 우리 예나 언니는요 되게 한 살 차이다 보니까 네. 되게 제가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들어주고 뭔가 잘 통하는 것도 있고 네. 뭐랄까 장난도 잘 쳐주고 제가 그래도 밝긴 하지만 가끔씩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면은 이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토닥여주거나 그냥 아 왜 이준서 왜 그래 오늘따라 막 이러면서 장난쳐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요. 예나 양이 받았는데 자 예나 양은 마지막 우리 채원 양에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어? 아니에요. 언니. 네. 채원 언니가 이제 맏 언니다 보니까 그래도 네 명의 동생을 챙기가 평소에 되게 버거워 보일 때가 많은데 그걸 저희한테 티를 안 내고 저를 잘 이끌려고 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진짜 끝으로 채원 양 네. 제 칭찬 좀 해주세요. 저도 좀 칭찬해주세요. 처음 봤지만 한 10년 안 동생처럼 해주세요. 동생이요? 네.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오빠 10년 안 오빠처럼 와, 노래가 꺼졌어요. 피디님 잔인하네. 야 나도 걸그룹한테 칭찬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억지 칭찬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들끼리 따뜻한 어떤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이쁘네요. 네, 너무 이쁘네요. 저는 근데 정말 저는 진짜 없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연예인분들이나 특히 걸그룹분들 많이 인터뷰하지만 진정 좀 팬이 될 것 같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팬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이걸 매일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와닿고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보고만 있어도 되게 비타민 같이 되게 힘이 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이렇게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제 새로 나왔죠. 음원 새로 나왔습니다. 무아가 새로 나왔습니다. 무아가 새로 나왔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 여러분들 무아 지경에 빠질 수 있는 무아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검색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이버에서도 엘프릴 검색해주시면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방송 팬사인회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많이 좀 오라고 앙탈 한번 부려달라고 하네요. 아, 음악 방송 끝나면 팬 사인을 그때그때 또 하나 봐요.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안 오고 이제 방송 보고 가시는 친구들도 있는가 봐요. 아, 공개 방송 할 때. 네.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음악 방송 끝나고 팬 사인이 있으니까 또 많이 와 달라고도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네? 자,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 음악방송 끝나면 여러분들 메일은 아니지만 팬사인회 갈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한번 개인적인 무대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혼자네요. 이번에도 우리 막내 진솔양이 와, 가요계 대선배님의 곡이죠. 린 선배님의 노래를 준비했네요. 기대하지, 기대하지, 기대하지. 네,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네. 잔돈을 거슬러. 이 곡은 시간을 거슬러라는 시간을 거슬러. 곡입니다. 드라마 OST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되게 유명한 드라마 OST였죠? 네. 네. 오, 굉장히 좋아요. 야, 근데 네, 어떻게 참 좋아. 아, 앞으로 물도 마시고. 마시고. 네. 지금 울었기 때문에 감정이 최고조일 겁니다. 네. 이런 운 감정으로. 화이팅! 아, 중간중간에 근데 엽기 표정을 많이 짓네요. 우리 진솔 형이. 아! 아, 자, 물어서 목이 막 잠. 자이언트 베이비 우리 진솔 양. 어디? 진솔 양 본명인가요? 잔돈. 네, 본명입니다. 아, 진 씨예요? 아, 이진솔. 아, 이진솔. 네. 어. 목이 잠겨서 네.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너무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 아쉽네요. 네. 아, 그래요? 그래도 잘했어요. 나 엄마 같죠? 멤버들이 서로 챙겨주는 게 오, 대단한데요? 네, 좋습니다. 잘했어, 자, 시간을 거슬러 노래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팬분들 반응은 어때요? 네, 댓글들 다양하게 우리 에이프리 계속 읽고 있는데요. 진짜 잘했어. 울어도 잘 부르네. 괜찮아, 잘했어. 짝짝짝짝짝짝짝짝.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노래할 때랑 말할 때랑 굉장히 또 다르네요. 이게 말할 때는 되게 청순한 중학생 같다가 노래할 때 확 이렇게 바뀌네요. 네, 확 바뀌어서 어떤 프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검색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노래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데뷔 갓 몇 개월 차죠? 갓 3개월 조금 넘... 3개월 좀 넘었나요? 네. 아직 100일이 안 4개월? 네. 3개월에서 4개월. 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짜 뭐 신화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가까이 가시고 앞으로 진짜 계속 가게 될 텐데 좀 목표가 있다면 올해는 사실 이미 좀 어느 정도 끝났고 예, 내년에 어떤 에이프릴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내년에 꼭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단독 콘서트가 있을 수도 있고 내년에 네. 아니 뭐 1위 후보에 올라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왜 꿈을 크게 가져야 되고 예.
목표는 높게 가져야죠. 예. 있어요? 저희 노래가 차트에 계속 올라서 유지를 오랫동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유지를 또 오랫동안 해서 계속 또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제가 채팅창에서 좀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가지고 채원아 네. 이리 하면 아이폰 사달라고 해 이런 거 지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줄 테니까 막 오빠 팬들이 삼촌 팬들이 아까 핸드폰 뭐 얘기를 좀 했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리 가자 이리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많고요.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아직 신인이지만 우리 에이프릴 만약에 음악 방송 1위에 올라간다. 와. 만약에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하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런 상상 많이 했거든요. 되게 최고의 MC가 되어 있는 상상을 20살 때 이전부터 그런 상상도 좀 하죠.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니까. 그렇죠. 상상은 자유이니까. 그럼요. 어떨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눈물이 우선 나겠죠? 일단은 네. 펑펑 울 것 같아요. 정말. 일단 펑펑 울 것 같고. 눈물도 나고 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감사드리는 분들께 막상 그 되면은 다 말을 못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아, 그 일부러 밑밥 까는 건가요? 지금 일부러? 아니, 그게 아니고 말 못해도 이해했어요. 너무 떨려서? 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아, 지금도 막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현주야. 네, 저 얼마 전에 네. 감사 저희들이 한번 감사한 분들께 감사한 분들 한번 땡스투어 적어본 네.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몇 분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정말 너무 길게 너무 썼다고 길게 하시더라고. 아, 이건 너무 길다고? 네. 정말 그런데도 빼먹고 너무 많았어요. 정말 너무 많았어요. 진짜 항상 감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네요. 아, 저도 한 2년, 3년 지났을 때 감사한 축에 하나 좀 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단에 들 수 있도록 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태천사님께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1위 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계속 하면은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말씀드리면 무아가 어제 여러분들 음원 공개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또 검색을 하시면 어제자로 또 확인을 할 수 있고 아, 네, 여기 지금 무아가 공개됐죠. 또 너무 착하게도 이제 공식 트위터인가요? 예, 트위터에 오늘 이렇게 또 저희 방송에 대한 링크도 걸어 주셨고요. 예,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네이버 뮤직에 청정돌 맞아. 에이프릴에 대한 수식어가 청정돌이라고 돼 있네요. 네. 어, 이거 누가 지어준 거예요,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사님께서 지어준 거. 청정돌.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나요? 청정돌. 네. 되게 청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그래도 들어봤었는데 청정하니까 네. 뭔가 공기청정기가 생각나고 공기청정도 있고 되게 자연적인 네. 청정어 있고 청정돌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댓글을 좀 읽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 댓글 자유롭게 보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시간 생방은 좀 처음인가요? 좀 아무래도 좀 경험이 좀 없죠.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댓글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거는. 네. V앱도 해봤었고. 아, V앱도 해봤었고. 네, 그런 거 한 번씩. 아, 해봤어요? 네. 할 때마다 어때요? 녹화 방송하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요즘에 사실 소통하는 방송들이 많이 많아졌잖아요. 어떤 거 같아요? 아, 영상 통화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어요. 영상 통화하는 거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반응을 알 수 있고 같이 소통하는 거라서. 아, 그래요? 혹시 오빠도 지금 6년간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원조격이죠. 연예인들과 같이 하는 이렇게 방송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저 그 개인 방송 최근 TV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우리 있는지 멤버들한테 좀 궁금해요. 네. 혹시 네. 있는 멤버 있나요? 다 알고 있어요. 아저씨,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자, 솔직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솔직하게? 자, 그럼 바로 무작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솔, 제 방송 본 적 있다고 그랬죠? 네. 누구 나온 거 봤어요? 가수분이신데, 솔로분이신데. 가수분이신데. 서인영 선배님. 서인영 선배님. 네. 손승현 선배님. 아, 손승현. 아,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은 거군요. 아, 손승현 생각나서. 손승현 선배님. 아, 손승현 씨를 네. 생각 위해서. 아, 손승현. 또 다른 분들 혹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다라고 하면. 이 컨셉 아니지. 솔직하게 해. 못 봤다고 해. 열심히 할게 내가. 아니, 그 알아요.
근데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알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우리 밀착 토크도 오늘 했지만 나중에 저희 쿤TV도 한번 인연이 되면 꼭 한번 찾아주시면 네, 또 한번 재밌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네. 봤습니다. 정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올라오는 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검거 완료라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지금 생방송으로 8시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벌써 1시간 반여가 다들 흘러갔습니다. 예. 우리 멤버들에게 제가 끝나기 전에 한번 애드립성 어떤 제안을 해보자면 연습생 시절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선배님들 뭐 회사 안에 뭐 레인보우도 있고 카라 선배님들도 있고 한데 저 걸그룹 선배님들과 커버 댄스도 좀 많이 연습을 했었나요? 지금도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왜 시킬까 봐 카라 선배님. 카라 선배님들 거. 미스터. 미스터. 네. 엊그저께 저 구하라 씨가 나와가지고 제 방송에서 예. 저기. 정말 라이브로 미스터를 해주셨었는데. 아이고. 미스터 혹시 까먹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바로 미스터 음악이 나오면 네. 바로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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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P 오케이 괜찮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막 해도 돼요? 바로 나오는 거야? 바로 어떻게 뭐야? 어디야? 어디야?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1, 2, 3, 4, 5, 6, 8. 후! 네이버에서 에이프릴, 멜론에서 에이프릴 공격해주세요. 예! 아, 귀엽다. 아하! 자, 어제처럼 음원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에이프릴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야,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라나? 구하라보다 낫네. 잘했지. 구하라 씨한테 혼나겠네. 야, 저는 장담합니다. 방금 이 영상의 클립으로 일본에서 인터넷상 이거 뜬다. 저는 장담합니다. 네, 워낙 또 일본에서도 데이트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내도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 요것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들은 어떻게 올라와요? 준비된 애들이 다 올라오고요. 음악만 나오면 바로 움직인다. 네,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말로만 듣던 법 별풍선. 재방송에 별풍선 터지고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제 수입이니까 건들지 마시고요. 네,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리액션 따지 마세요. 네. 아니, 별풍선 어떻게 알아? 그렇게 바쁜데? TV도 못 보는데? 예전에 연습생 되기 전에 아프리카 TV 자주 봤었어요. 진짜로? 네. 연습생 되기 전부터? 네. 그랬구나. 하긴 요즘에 10대 분들은 사실 TV보다 인터넷 채널을 더 즐겨보니까요. 네. 네, 별풍선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에이프릴이 간다 20회까지 다 봤다라고. 와, 네. 감사합니다. 20회까지. 저희 생활도 보셔. 그렇게 자꾸 언급할수록 찾아보게 되니까. 보셨겠네요. 이런. 자, 솔직히 현주 양이 지금 가장 그 생얼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가장 큰 겁니까? 저희 다 생얼 예쁩니다. 네. 칭찬합시다. 우리 멤버 중에 생얼이 가장 예쁜 멤버는 누굴까요? 네. 진솔이가 아기 피부다 보니까 아직 15살이다 보니까 아주 팔팔합니다. 지금 화장한 상태죠? 네. 지워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니 진짜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눈썹이 조금 없을 뿐이고 에이 그래봤자 피부가 조금 검해질 뿐이고 눈이 조금 작아질 뿐이고 입술색이 조금 자극색이 조금 생길 뿐이고 자 종합하자면 못생겨진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댓글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촌 팬들이 많이 있네요 아무래도 네. 자
글을 혹시 못 읽냐 니네 집에. 아, 내가 읽어줄까? 네, 네 조카도 볼게요. 15살이 다 해도 이뻐 뭐를 해도 이뻐 진솔이랑 나은이 쌩얼도 너무 이뻐요 라고요. 감사합니다. 현준님 무릎 아프신 적이 있어요? 네. 어 무릎 아팠을 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었다고 말씀하실 때 앞에 보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 언제 다쳤었어요? 제가 무대에 서서 비 오는 날 무대에 서가지고 한번 넘어질 뻔했었을 때 한번 다친 적이 있었는데 몇 번이나 넘어졌나요? 넘어지진 않고 그때 넘어질 뻔했었나요? 워낙에 무릎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때 삐끗한 것 때문에 좀 악화됐었는데 막 지금 깨끗한 게 나왔답니다. 진짜 그 행사하다 보면 비 오는 행사도 좀 있잖아요. 앞에 보고 말씀해 주세요. 비 올 때도 좀 있잖아요. 네. 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한 여덟 번만 넘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씀한 거 아시죠? 네. 네 아무래도 아, 그런 모습들이 더 네, 예쁜 모습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요. 네 힐링되는 방송이에요. 헤어 TV 짱 얘기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댓글이 아주 얘가 좀 조그맣구나. 네. 어, 자 현주 매니저 또 업혀 다니는 거 귀여웠음이라고. 매니저분이 남성분 아니죠? 저기 남성분한테 업힌 적 있어요? 네. 저 다음 달에 DSP 원서 넣겠습니다. 아 저분인가요? 저분의 등장입니까? 저도 DSP의 매니저로 들어왔습니다. 어, 언제 업혔어요? 언제? 자주 아, 너무... 무릎이 아파 무대 쓰고 내려오면은 좀 많이 더 악화되고 좀 아파서 걷기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계속 회사를 열심히 아니 그 후로 허리를 좀 많이 못 피시고 잠을 좀 많이 못 주무셨다는 소문이 아 진짜로 파스사들에서 아, 현주 양이 묵어봤자 너무 가볍죠. 네 또 볼까요? 자, 등삽니다. 아 등삽니다가 올라왔습니다. 아 등 판다고요? 어? 네, 등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네, 대건. 네. 대건 대건 나. 자, 또 볼게요. 아, 저희 여기 채팅방에 첫눈 보고 무슨 소원 빌었나요? 그러니까 첫눈 내렸잖아요. 오늘 첫눈에서 다 같이 소원 빌었어요? 네, 소원 빌었어요. 어떤 거 빌었나요? 우선 소원 이거 말해도 돼? 소원 소원 말하면 안 돼요. 소원인데요. 말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말하면 소원은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안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아. 말을 꺼내질 말을 안 하면 이루어집니까? 아 그래요? 아 미신 같은 거 진짜 그래? 어 말을 하지 않는 다 그러면 소원이 같은 거였나요? 각자 몰라요. 다르겠죠? 그래요? 그러면 말을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소원이? 그렇죠? 아 말을 하면 근데 그 소원은 빌었어야 되니까 근데 전 아직 그 직원 안 했으니까 빨리 말을 하면 해야지. 망해라 난 망해야 돼 난 망해라 기증이가 되라 기증이가 되라 망해라 평생 돈을 못 벌어라 망해라 완전 쓰레기 돼버려라 완전 매장당해라 최고는 사라져라 최고를 구괴로 구괴로 이루어지지 않는 댔죠? 너무 좋지. 간절하게 빌면 이루어질 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재밌네. 아 이거 미치겠네. 자 댓글도 보도록 할게요. 네 댓글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다음에서도 검색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또 우리 대한민국의 3대 포털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다음 또 네이트 우리 다음에서도 에이프릴 검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음 검색어에 저희가 방종하기 전까지 아 방송 종료하기 전까지 올라간다면 저희가 뭔가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서 우리 에이프릴 검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볼까요? 혹시 우리 헤어TV PD님 혹시 제 개인 방송 카메라 혹시 여기 가운데로 좀 이동을 해도 될까요? 생방이지만 거의 끝난 어 갖고 와 지훈아 가져와 어 지훈아 가져와 여기 우리 직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IMBC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좀 가져와서 이거 좀 직캠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오세요. 자 우리 A3 팬분들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고 마지막 한번 화력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네이버로 씹어 먹었던 우리들이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더 이쁘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을 들었다 하셨던 분들 오늘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오늘 네이버 1위 굉장히 별거 없습니다. 오늘 네이버 1위 뭐야?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이버 1위
이 뭐야? 아이 뭐 청룡 영화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못하느냐?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다른 검색어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정말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이 지금 검색어 올라가면 청룡 영화제가 3위니까 아 청룡 영화제 에이프릴이 나와서 공연했나 보다. 이렇게 당일성도 그냥 우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안 하십니까?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십니까? PC를 꺼내세요. PC로 보고 계세요? 핸드폰을 보고 계세요? 아, 그럼 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디 하나밖에 없어요. 우와. 엄마는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주민등록번호 어디 있습니까? 다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음원 사이트 어렵지가 않아요. 아니 형님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음원 사이트 그 음소 버튼을 그걸 눌러요. 멜론을 클릭해서 그 음소 버튼 누르고 방송을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 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새싹 19부터 15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상처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여러분들 제가 20대만 넘어갔어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많이 많이 예. 자, 어 그래요. 자, 우리 또는 자유롭게 할까요? 마지막이니까 우리 일어나서 할게요. 일어나서 제가 딱 정말 5분의 시간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의 시간 뒤에도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색어나 차트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요. 네, 요 댓글 좀 보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멤버들이 많으니까 좀 자유스럽게 시끄러우면 어때? 정신없으면 어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댓글도 보시면서 자 우리 패드 자 한 명씩 자 헤어TV 가져가시고 네, 저 우리 쿤TV도 가져가시고 그 헤어TV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시고 마이크도 가져가시고 재밌게 할게. 그냥 막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할 거야. 검색해. 네. 검색해. 검색해라뇨. 검색해 주십시오, 여러분. 검색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다음에서 에이프릴을 검색했더니 어머 섹시한 사진도 나온다고. 저가 지금 먼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에이프릴 해주세요. 유리성도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유리성. 아, 이제 다섯 분 같이 했으니까 너무 귀엽다. 내 눈에 감겨와. 유리성입니다. 하늘 무지갯빛 하늘 별 위로 날아볼까. 저 멀리 새하얀 날개 달고 날아. 유리성에 사는 너를 구하자. 내 마음을 두피두피두피. 에이프릴 한번만 해주세요. 검색해주세요. 에이프릴 좀 검색해주세요. 내 멍들어 찾았어 떠나갈 거야. 네. 에이프릴. 자, 요쯤에서 음악 소리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마지막 인사 정도는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방송 끝내는 거 아니고요. 예, 여기 요 앞에서 그대로. 자, 와, 이게 아 멤버별로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까? 채원 이렇게 하는 게요. 네. 자, 우리 채원 양부터 가장 이쁘게 나오는 카메라죠. 요거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원 양. 네. 오늘 함께한 소감 한번 미리 얘기해 주세요. 고마워. 정말. 이렇게 생방송을 하니까 또 너무 재밌었고 최근 오빠도 재밌게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멤버들도 다 어떻게 너무 떨린다. 재밌었어요. 매일 어떻게 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예, 재밌었으면 됐어요. 네, 그럼요. 네, 네. 오늘 생방이라 너무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정말 믿고 보는 최군 오빠님 감사합니다. 너무 네. 좋은 진행, 매끄러운 진행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네.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불러주세요. 에이프릴 모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예. 네. 그래서 와와. 네. 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네, 오늘 정말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긴장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힐링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갑자기 왜 긴장되지?
아, 긴장이 방송이 끝날 때쯤에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 네.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의미 있다는 거고요. 자, 이어서 갈까요? 네.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진행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고 네. 에이프릴 무아랑 유리성도 많이 들어주시고 검색창에 에이프릴 많이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나! 되게 여기 방송하기 전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무아로 컴백했으니까 더 많은 매력 보여줄 수 드릴 수 있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에이프릴 오늘 저 헤어티비 더 밀차 토크에서 인사를 좀 드렸고요. 어제 음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무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로서 헤어티비에서 살짝 사라집니다. 살짝 사라지는데 헤어티비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헤어티비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고요. 정말 재밌고 더 재밌는 또 진행자와 함께 진행하고요. 제가 살짝 사라졌다가 또 금방 돌아올 거거든요. 예, 빠른 시간 내에 또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 헤어티비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레이프릴도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멋진 신곡과 멋진 개인기와 재밌는 방송 나눴던 지금까지 에이프릴을 인사시켜드리면서 저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마지막 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글 올라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라오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돼. 감사합니다. 네. 아, 사인 CD? 사인 CD? 사인 CD 어떻게 할까요? 아, 몇 장이죠? 네, 네 장이라고 합니다. 네 장. 네. 댓글을 선정해 주실까요? 자, 댓글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우리 에이프릴이 선정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다 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친구도 마음이니까 저가 나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 누구를 드릴까요? 가장 에이프릴의 가장 팬 같은 가장 팬인 닉네임 자체부터 자 댓글 보고 계시고요. 자 이분은 드려야 되네. 우선 에이프릴 보리님께 사인 CD 선물 드릴게요. 관리자님 좀 확인해 주세요. 채팅창. 자 그리고 아무래도 에이프릴을 드려야 돼. 에이프릴 을봄님. 아까 내가 닉네임 읽어드렸던 에이프릴 을봄님 선물로 드릴 거고요. 자 네 장이니까 두 장 남았죠. 딴딴딴딴딴딴. 예나 지금이나님. 아 닉네임 자체가 말이죠. 초심을 잃지 말자. 예나 지금이나. 예 예나 지금이나님 드리고 마지막 한 장은요. 한 장은 딴 따라단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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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고 있어요. 딴딴 따라단 딴딴딴 딴딴딴 자 확인했습니다. 채팅창에서 이분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쿤TV에서 또 열혈을 또 들어오셨으니까 에이프릴 흥해라 흥해 흥해라 올려주신 쿤 안녕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총 4장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프릴이었고요. 저 최군이었고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활동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갓 데뷔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회사 DSP 있지만 DSP를 뛰어넘는 진짜 소속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더 큰 스타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프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시에 인사하면서 끝날게요. 지금까지 에이프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웬만한 야채들과 달라